자, 오늘 가볼 곳은 어디라고요? 네, 저희는 지금 신당동에 새로 생긴 고깃집을 가고 있는데요. 오픈하자마자 웨이팅이 어마어마하다고 소문이 나서 너무 궁금해서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리뷰어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 찾아가 볼 곳은 신당동에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신상 프리미엄 돼지고기 전문점인데요. 솔직히 지금까지 프리미엄 돼지고기 집 하면 보통 거의 다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곳은 약간 느낌이 달라 여러분께 소개해볼까 합니다. 바로 이곳은 아니고요. 여기도 나쁘진 않은데 저는 상남자기 때문에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어이가 없네, 개새끼. 여튼 이곳은 상황십리역과 신당역 사이에 있는 성동고교 사거리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가 딱 역들 사이 중간에 위치해 있어 약간의 다리 운동은 필요하고요. 사거리에 어사출두라는 가성비 횟집을 끼고 찔끔찔끔 가다 보면 난개로 표지판이 보이는데 이때 뒤를 돌아보면 골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골목으로 30m 정도만 직진하면 바로 오늘 소개할 식가장인이 나오는데요. 간판도 새삥이라 금방 찾으실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식당 바로 앞에는 태블릿 키오스크가 있는데 간편하게 전화번호를 넣으시면 카톡으로 알아서 연락이 옵니다. 저희는 이날 오픈시간 30분 전에 일바로 도착을 해서 기분이가 좋았고요. 들어가기 전 가격표가 앞에 있어 주머니 사정을 미리 배려해주는 미덕도 보여주는 식당이었습니다. 일단 가격대는 그냥 평범해 보였고요. 조금 특이한 건 참치 횟집에서나 볼 수 있는 마구로살이란 메뉴가 있었는데 뭐요? 궁금한 걸 못 참는 저희는 이걸 한번 주문해보기로 했고요. 실내는 상당히 깔끔하면서도 테이블 간격이 널찍히 떨어져 있어 쾌적함까지 느껴졌는데요. 이게 밑에 가방 넣을 수 있는 의자. 아, 그렇네. 의자가 아주 좋네. 의자도 신형이라 좋아 보였습니다. 또 입구적인 고기를 숙성시킬 수 있는 숙성고가 비치되어 있었는데 눈으로 보기에도 원육 상태가 신선해 보이더라고요. 네, 일단은 돈마구로살 170g, 차태문시 테이블당 2인분 분량 한정입니다. 돈마구로살 저희 목살인데 저희 방법대로 이제 세부 정황해서 네 가지로 나뉘는 부위예요. 아. 하나씩 설명드리면서 한 점씩 올려드리거든요. 이거 2인분 이상은 못 먹는다는 거죠? 네, 이거는 이제 2인분만 그냥 테이블 2인분 한정 메뉴. 요 밑에 깔려있는 건 뭐예요? 완결하고 이제 살 껍질. 아, 기름이 떨어지면은 향을 이제 고기 네. 딱 익히는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다 고급스러운데. 나온 밑반찬들도 뭔가 남달라 보였는데요. 쌈장도 얼핏 보면 평범해 보이지만 보리가 들어간 쌈장이었고 특제 양념장도 뭔가 비주얼이 남달랐고요. 젓갈과 견과류를 섞은 씨앗 젓갈과 빵가루도 나왔는데 이건 나중에 겨자 소스와 무생채, 장아찌까지 뭔가 정성이 눈에 보이는 구성이었습니다. 이거 뭐야? 이렇게 제작을 해서 워닝 테이블이라서 이렇게 동그랗게 제작을 해서 여기 뭔가 컨셉이 굉장히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신경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웨이팅이 생기지. 일단 밑반찬부터 맛을. 이런 거는 다 고기 그릿용이라서 같이 먹어봐야 돼. 되게 새콤하다. 다채로운 곁들임은 상당히 깔끔하면서 정갈한 느낌을 주었고 돼지고기의 기름짐 때문에 그런지 약간은 간이 좀 센 편이었는데 일단은 고기와 같이 먹어봐야 그 진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늘의 메인인 돈마구로가 나왔는데요. 참치 배꼽살과 등살처럼 정형이 돼서 돈마구로란 이름이 붙었는데 이렇게 예쁜 마블링의 돼지고기는 눈으로 보기에도 벌써부터 맛있어 보입니다. 요즘은 불판들을 다 이렇게 제작을 하죠. 여기도 입만 있으면 되는 아주 고마운 시스템이었는데요. 서버분들의 숙련된 손놀림이 왠지 모를 안정감까지 느껴지더라고요. 목살이어도 약간 그냥 목살이 아니잖아. 네. 다른 살들 약간 좀 섞여가지고 저희가 정형하기 때문에 뭔가 불판이 야키니코 같은 그런 느낌. 다익은 고기는 한쪽 면에 준비된 철판 위에 올려주시는데요. 돈마구로 중에 가장 부드러운 살인 살집살입니다. 네. 네. 스테이크처럼 구워주시는 부위라서 앞면만 노릇노릇 속이 있겠고요. 네. 와사비 좋아하시면 와사비 올려가지고 드시면 됩니다. 네. 강정 같이. 지금 소스 찍어드리는 건 만두 소스인데 네. 돈까스 소스라고 생각하시면. 아. 돈까스 완자 같은 고기의 맛은 과연 어떨지. 식감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네. 이런 식감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더 쫄깃쫄깃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맛있는데?
이렇게 먹으니까 소스를 만들어서 먹는 것 같아. 특이하다. 고기는 상당히 부드러운 식감에 생돈가스를 바로 튀겨 먹는 느낌이었는데 빵가루가 주는 아삭한 식감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다음에 준비해드리는 분은 중뱃살이라는 분입니다. 중뱃살은 이제 단면이 이렇게 살짝 핑크빛이 돌 정도로 80% 정도가 익혀드려요. 이때가 이제 육즙이랑 육향이 제일 좋아가지고 저희 만든 소스인 육장이랑 파 자체가 좋고 오마카세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오마카세죠? 네. 아이고. 손님 없으실 때. 네. 손님 입고 막 이러면은. 아, 요거 진짜 힘들죠. 확실히 파의 알싸한 맛과 짭조름한 양념이 고소한 지방의 맛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줬고요. 다음 저희 목삼겹. 요거는 이제 무생채랑 같이 드시는 게 맛있는데 무생채는 이제 고기로 싸서 드신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 돼지고기의 새로운 거를 배워가고 있어요. 삼겹은 뭐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어떻게 콜라보해서 먹으면 맛있는지 알려주시니까 고기의 맛이 한층 더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구이 드릴게요. 네. 참치 백곱살 닮아가지고 저희가 백곱살이라고 이름 지었고요. 이거 저희 새우젓인데 네. 젓 안에다가 해바라기씨랑 호박씨 넣어줘요. 견과류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정도 이제 넣어도 많이 안 짭니다. 배꼽살은 참치 배꼽살 맛은 안 났지만 참치처럼 신선해서 그런지 젓가락으로 잡기 힘들었고요. 이제 국마우루로 2인분이 좀 모자라요. 그래서 이제 센 불에 빨리 굽는 게 나아서 목살이나 삼겹 1인분 추가하시거든요. 껍삼겹 2인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목살하면 껍삼겹 하나만 해주세요. 네, 그렇게 주시겠어요? 어때? 맛있다. 맛있어? 와, 고기의 부위를 다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대접이야. 삼겹을 먹으러 왔는데 대접받는 느낌이 서울시가 너무 좋으시네. 손님 없을 때 와가지고 영어 시작했어요. 다행인 것 같아요. 손님 있으면은 이렇게까지 못해 주신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어떤 부위가 가장 맛있나요? 다. 차례. 고기가 끊기기 전에 주문한 목살과 껍삼겹이 나왔고요. 된장찌개랑 한번 먹을까? 된장찌개하고 냉면 지금 시킬까? 사계자 된장 하나. 된장찌개. 네, 공깃밥 따로 시켜야 되나요? 네. 네, 공깃밥 따로 주세요. 이거 밥 먹고 냉면은 나중에 갈 때. 그래요. 먹다 보니 비슷한 컨셉의 식당이 떠올랐는데요. 군대지랑 비슷해. 불판도 그렇고 군대지보다 부위가 좀 더 많이 나와. 저녁 시간대는 웨이팅이 너무 많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오픈런을 해야 돼. 이곳의 컨셉이 약간은 겹쳐지는 곳도 있었는데요. 고기의 퀄리티나 버섯이 통으로 나오는 걸 봤을 땐 미쉐린 가이드를 받은 금돼지 식당이 떠올랐고 곁들임찬을 봤을 땐 몽탄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보니까 저 안쪽도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좁은 줄 알았는데 좀 넓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고기엔 역시 술을 못 마실 땐 우리의 친구 칠성사이다. 짜잔! 내가 돌아왔다. 고기가 익는 사이 주문한 된장찌개가 먹음직한 비주얼로 나왔는데요. 이곳의 된장찌개는 제철에 맞는 채소를 넣어 내어주시는데 철마다 구성이 달라져서 사계절 된장찌개라고 합니다. 아, 얼갈이가 들어가 있네. 우와. 계절별로 원래 나물이 고명으로 올라가는데 한 며칠 전까지는 단풍을 넣었었는데 지금은 서있던 아니라서 제철에 맞춰가지고 들어가는구나. 아, 청멸치가 들어가 있고 얼갈이가 들어가 있어서 맛있을 것 같아. 그러면 과연 맛은 어떠세요? 이거는 너무 정성이 많이 들어갔어. 아, 진짜? 먹으면은 온갖 맛이 다 있어. 진짜? 국물은 된장찌개라고 하기엔 너무 짙기도 한데 해장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여러 맛이 있거든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이건 이게 복합적인데 고기국 같기도 하고 그냥 끓인 게 아니라 이거 진짜 여기 많이 한 맛이야. 막 조미료로 떡칠한 맛은 아니다. 된장찌개는 시골 된장과 청국장 그리고 해장국에 어우러진 맛이었는데요. 상당히 깊은 맛이 느껴져 이건 꼭 주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환상! 된장찌개에 감동받는 사이 두껍살과 목살이 다 익었는데요. 과연 맛은 어때요? 일반적인 것과 달라요? 진짜 많이 쫀득거리고. 아, 그래? 상당히 탱탱한 게 젓가락 끝에서부터 느껴지는데 일단은 그냥 한번
이건 제가 젓가락질을 못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연출된 겁니다. 아이 진짜.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맛있지. 되게 쫀득거리. 먹는 순간 그거는 내가 돼지가 돼가구나. 삼겹살은 스트레스 많이 받은 날 씹으면 좋을 식감을 가지고 있었고 팡팡 터지는 육즙이 입안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상큼하게 터져 올래? 아까 얘기 못했는데 버섯도 너무 맛있어. 버섯도 뭔가가 있어. 이번에는 목살 차례. 상당히 굵직하게 썰려져 먹음직해 보였는데요. 이것도 소금에 제가 어떠세요? 목살은 그냥 목살. 아까 먹은 게 너무 맛있었어. 내가 목살을 좋아하잖아. 자기는 목살 좋아하고 난 삼겹살 좋아하니까 맨날 식당 오면 목살하고 삼겹살 두 가지를 다 시켜야지. 목살도 상당히 괜찮아요. 고기가 좋다. 고기가 좋구나. 밥도 진짜 이거 지금 막 지었나 봐. 쌀이 너무 좋은 쌀이야. 쌀 장난 아니지. 진짜 차이진. 지금 여기서 내가 느끼는 게 재료에 지금 원가가 되게 많이 들어간 집이거든. 그러니까. 이 집이. 이렇게 하면은 남기기 힘들어. 되게 많이 팔아요. 확실히 직화장인이라 불릴 만큼 그릴링에서부터 서비스나 곁들이 창까지 성공 신화를 써온 유명 맛집들을 한 곳에 모은 듯한 느낌을 받았고요. 약간은 가격대가 있었지만 그만큼 만족감도 있는 식당이었습니다. 차례! 이곳에 비법 양념장이 들어갔다는 비냉인데요. 면은 메밀면이었고 무채고면과 계란이 고봉으로 쌓여서 나왔는데 꽤 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고기고명도 있어 일부러 고기를 안 남겨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비주얼만큼 맛도 좋을지. 어떠세요? 메밀 막국수. 면이 거의 전문점 수준인데요. 아니 여기 어떻게 된 거야? 전문점 수준으로 다 만들어놨어. 보통 고깃집 면 수준이라면 거의 다 아시는 맛일 텐데 여기는 웬만한 전문점보다 더 나은 듯한 느낌을 줬고요. 그렇게 맵거나 간이 세지 않아 고급스러운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기분 좋게 계산을. 잘 먹었습니다. 네. 네. 잘 마시셨나요? 네. 영수증 준비해드릴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자, 다 먹은 거 87,000원 나왔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맛도 있었지만 서비스, 그다음에 이런 사이드 반찬, 시계라든지 이런 거 너무 완벽하고 실내 쾌적한 중요한 부분이죠. 의자도 너무 편하고 이런 거 다 제작을 해가지고 신경을 되게 많이 썼잖아, 원장은.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되게 높은 식당이야, 이 집은. 나도 그런 것 같아. 지금 금돼지 식당 이후로 고객 만족을 시키는 그런 서비스, 그리고 사람들한테 어떠어떤 부위다 이런 설명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 뭔가 오마카세를 먹은 듯한 대접받는 느낌이라서 좋았습니다. 자, 오늘은 신당동에 새로 생긴 직화장인이라는 고깃집을 방문해봤는데요. 이름만큼이나 장인정신이 깃든 식당이라 모든 음식들이 정성 가득함이 느껴졌고 뻔한 돼지고기의 맛을 정형으로 변화를 준 것 또한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영상에 올라갈 때쯤 추석 연휴일 텐데요. 가족들과 풍족한 한가위 보내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